첫 번째는 공감이 지금 공천 심사가 당초 계획됐던 것 또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늦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.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출처불명의 여론조사라든지 또 당내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학살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런 세 평에 대해서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지금 그 한간에서 민주당 공천이 빨리 시작해서 지금 국힘당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민주당 공천은 말하자면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정식 이 절차를 밟고 면접을 하고 그리고 이 일정에 따라서 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그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이 늦게 시작해서 너무 빨리 이렇게 이 공천 심사를 진행하니까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금 50% 정도 지금 완료되어 있고 거의 그 예정대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봅니다. 다만 한 가지 이 공천 심사를 늦추게 하는 그 요인은 그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이 분구가 되고 합구가 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심사를 실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하지만 심사가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혹시 비명계 공천 학살 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공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?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. 그 우리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. 비명계 공천이 어떻게 학살이 일어났는지 모든 것이 그 당이 정해놓은 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학살이라는 것은 저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모든 공천 이 심사는 그 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제가 아는 한에는 비명계 공천 학살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예, 네, 먼저 손 들어주신. 안녕하세요. 연합뉴스 정윤주 기자라고 합니다. 우선 그 부산 남구 갑이랑 부산 남구 을은 좀 합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합구가 안 된 채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그 하위 20%에 들어갔다고 몇몇 의원님들은 이제 직접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셨고 그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셨고 또 이게 명단이 유출됐다 이런 좀 보도들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이런 명단 유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부산 남구 갑을이 그 애초에 좀 합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합구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? 그거는 그 선거구 획정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에서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 여야 획정위에서 그 여야의 그 선거구 획정 그 특위가 있습니다. 거기서 협상으로 좀 결정할 건데 이 마감 시한이 20 며칠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
부근에서 아마 타결이 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두 번째 질문. 그 하위 20% 명단 유출 논란이 있었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유출이 정말 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좀 유출 논란이 이렇게 된 건지 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.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. 명단 유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명단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. 제가 그 19일 날도 제가 그것을 봉인 해제해서 제가 직접 통보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통보를 받은 의원님들이 스스로 그 자신의 그 자기가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이 공간에서는 절대로 그 비밀을 지켜드려야 합니다. 그것이 그분의 그 프라이버시와 그분의 지금 그 경선에서 그 성공을 위해서도 꼭 우리가 해드려야 하는 그 약속입니다.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그 명단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경선에 들어갔을 때 그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통보는 해드렸지만 그분만 알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. 그러나 해당 그 통보 받은 의원님들이 스스로 그것을 밝힐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. 그러나 끝까지 저는 그 명단이라든가 그것을 그분들의 어떤 지금 몇 명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여러 가지 그 정보에 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것이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 유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한가래 나오는 그 명단 유출된 명단을 제가 그 보고 있습니다. 그 뭐 좀 일부분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는 그냥 추측성 그 자료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TV조선에서는 네. 자기들이 그 명단을 입수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예. 그럼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건가요? 입수할 수 없습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입수합니까? 네,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. 예. 남구갑을 합구 관련해서 만약에 합구가 된다면 이 후보들 다 경선으로 다시 치러지는 건지 궁금합니다.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공관위에서 심사를 통해서 그 경선을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. 네, 끝쪽에 손 들어주시는 게. 네, 그 하위 20% 통보 결과에 납득을 하지 못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막 탈당 사태도 일어나는데요. 이거 평가 이유랑 기준 등 공개 생각은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. 평가 이유나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 통보를 받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48시간 이내에 규정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의를 제기하시면 저희가 그분에게 그 평가 내용을 고지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걸 일반에게 그분의 그 점수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공개는 할 수 없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. 비밀을 지켜드린다는 그 의무와 그 배려 어떤 이것 때문에 그 일반의 공개는 못하지만 그 해당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했을 때 그 말하자면 제의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제가
그 평가위원회에 문의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점수를 받은지 받아서 제가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지금 좀 혼돈하시는 게 이 지금 하위 20% 이 평가한 것은 저희 공관위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. 이 우리 당에서는 선출직 공직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. 선출직 공직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은 거의 상설기구이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그 12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금 그 통보해드린 그 명단은 이 선출직 공직평가위원회가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8개월간에 그 13회의를 거쳐서 그 작성되었고 그 2023년 말에 그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그 중앙당 총무 근거에 암호를 걸어서 보관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공관위원장이 되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2024년 1월 10일에 평가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전달을 받았습니다. 아무도 없는 데서 직접 전달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이 그 평가 그 20% 이하의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비밀이 유지된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. 마이크 갈 겁니다. 그리고 이 질문 이후로 마지막 질문 한 번 받고 마무리. 네. 네, 지금 평가위원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평가위원장 하신 분이 송기도 교수님이 맞는 건지 그리고 그 송기도 교수님이 예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 활동을 좀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공관위원장님께서 이제 본인이 최종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와 관련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누가 책임이 있다고? 누가 책임이 있다고? 아, 그 방금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공관위로서 공청 관련해서 근데 지금 예. 평가위원장 하셨다는 분이 송기도 교수님이 맞는지 그 좀 그리고 또 송기도 교수님이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 모임에서 활동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정성 시비가 또 제기될 것 같거든요. 그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. 그 송기도 교수가 위원장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주지 않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. 워낙 이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그 다른 송기도 위원장을 제외한 11명은 지금 그 익명에 붙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송기도 교수가 위원장인지 아닌지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송기도 교수 위원장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.